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거리 T만큼 떨어져 있고 중심이 원점 위치하고 있을 때 이를 다이폴이라 그러고, 이것에서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치 P에서 이제 전위를 보면 플러스 Q가 만들어주는 전위하고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위를 합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R 플러스로 표현하고 R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요 거리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요 G축과 요 P까지의 거리를 세타라고 치면, 이 세타는 이 그림을 표현했을 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의 중점을 쫙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R 플러스와 다음 R 마이너스 했으면, 여기 이제 G축 중심으로 해서 이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의로 보면 이 세타, 여기 세타는 이제 요 거리를 이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R 플러스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정도를, 요 차이를 우리가 보면 코사인 세타가 R 플러스 R 마이너스 충분히 크다면, 이게 R이라 그랬을 때 충분히 크다면, 이 요 전체가 거리 D라 그러면 요 거리는 D 코사인 세타의 D 코사인 세타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거리 차이는요. 요거를 해준 이유는, 여기 P점에서의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V의 P점의 포텐셜은 4파이 입실론 0분의 플러스 Q, 이런 이제 R 플러스 분의 플러스 Q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Q, 이래 되니까 결국 이제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큰 데서 작은 데 R 마이너스 R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4파이 입실론 0분의 1의 Q의 R 플러스 R 마이너스 곱을 한 것과 R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그럼 위에는 D 코사인 세타로 근사가 되고,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 곱은 이건 R 제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Q D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R 제곱은 요 중점에서 요 P까지 거리로 표현하면, R 프라임이 이 우리 소스 포인트를 그러죠. 소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 그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 위치라고 우리 바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4파이 입실론 0분의 Q의 D에다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제 우리가 요 D를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제 D의 A 요 D 벡터로 표현했을 때 D 벡터, 요걸 A 유니트 벡터로 그러면 A 유니트 벡터로 하겠습니다. A 유니트 벡터에다가 요 코사인 세타 요 각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 중심에서 요 필드 포인트에다가 소스 포인트 빼준 거, 이게 R 벡터의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유니트 벡터의 유니트 벡터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크기를 한 번 더 나눠준 거가 되죠. 이게 유니트 벡터입니다. 요 유니트 벡터와 요 A 벡터를 내적을 취한 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Q D A 벡터를 합치면 얘는 이제 Q D 벡터, P 벡터가 됩니다. 다이폴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의 R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4파이 입실론 0분의 합쳐서 P 벡터를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로 나누고, 그리고 이것은 R 분모는 R 프라임 벡터의 전체 크기의 3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폴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전체 거리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에서 구한 전위로부터 그레이디언트를 취했을 때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진 걸 보여라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포텐셜이 이제 여기 R 세타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죠. 어떻게냐면 4파이 입실론 0분의 Q, QD를 곱해서 P의 크기로 딱 하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로 r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v는 요거는 이제 그냥 여기 r과 세타 있으니까 r과 세타에 대해서만 이제 표현하면 라운드 r의 라운드 v하고 ar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통력 스피어 그 구면 좌표계니까 여기 분모의 r 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세타의 a 세타 이렇게 두 가지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는 없으니까요. 세타 텀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r에 대한 유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p의 2 코사인 세타 분의 r 삼성 세타 AR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를 미분한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B의 사인 세타의 R제곱의 A세타가 될 겁니다. 이 필드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이기 때문에 보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보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의 P의 R 삼성을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R 삼성 묶어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E 코사인 세타의 AR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의 A 세타로 주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다이폴 모멘트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식과 정확히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다이폴 모멘트에 생기는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했는데 타에서 모노폴인 경우하고 차이를 이제 보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 세타가 0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세타 0인 경우 생각해보면 V가 4파이 입실론 제로의 Q의 D의 R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삼성의 두 배의 QD의 AR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리에 대한 모노폴이 있다면 모노폴이 Q가 있다 그러면 포텐셜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의 R분의 1이고 이 필드는 4파이 입실론분의 Q의 R 제곱분의 1인데 AR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는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에는 이 다이폴 모멘트는 거리에 대해서 제곱이 반비례하고 모노폴인 경우는 R분의 1로서 이제 모노폴인 경우에 속도가 더 크게 줄어드는 비율이 이제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 같은 경우도 다이폴인 경우는 R의 삼성이 반비례하는데 이제 모노폴인 경우 R의 제곱이 반비례함으로써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 어떤 차지가 있다고 봤을 때 얘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포텐셜이냐, 일렉트릭 필드가 비례한 따라서 우리가 모노폴이 존재하느냐, 다이폴 모멘트가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 문제 상황이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한 두 판에 위치한 경우나 이제 다이폴 개념을 되게 유용한데요. 전기장 내의 원자 상황과 유사함을 정성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자 원자인 경우 플러스 원자핵 주위를 전자하게 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마이너스 돌고 위치가 정확히 플러스가 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위치를 보면 플러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고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정확히 같은 점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 한 점에 있어서 캔슬 아웃돼서 이제 전기장이 차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일렉트릭 필드 그래 딱 걸려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인 경우는 전기장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시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다이폴 모멘트가 없다고 보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플러스는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결국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로 우리가 플러스 Q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를 가정하니까 결국 이제
전기장 내 원자가 있다면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가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다음 플러스가 좀 이동하게 되면 서로 평균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다이폴 모멘트가 생겼다. 이만큼의 E의 요 거리만큼 D, 요 D를 생긴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두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 -10 AG 나노 쿨럼 퍼 메타 그다음 18 AG 나노 쿨럼 퍼 메타의 두 다이폴 모멘트가 -0.4, -0.6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각에서 원점에서의 전위 V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프라임으로 표시하면 이 0.0-4가 -10 AG이고 플러스 0.0.6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표현을 할 때 V는 앞서 표현할 때 P에다가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4 파이 입실론 제로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차지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는 같고요. 여기서 P가 -10 AG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R 프라임이 이제 0.0-4니까 얘는 -4 AG입니다. 얘는 6 AG입니다. 이게 이제 R 프라임 나누고 원점이는 0입니다. 원점에서 0이니까 R 벡터 0에서 0 빼기 이제 -4니까 +4 AG의 삼성분의 4AG가 R 벡터 마이너스 요거의 내적 취한 거 플러스 다음에 18AG입니다. 내적의 원점에서 6 그 -6 AG의 삼성분의 -6 AG 이렇게 내적 취한 게 포텐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AG 같으니까 얘는 그냥 -40이 될 겁니다. -40이 되고 여기는 -16 곱하기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4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마이너스를 제가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16분의 10 더하기 여기서는 36이죠. 그죠? 36분의 1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16분의 그리고 36분의 이렇게 해서 2, 2, 2, 50, 2, 8, 16, 9, 28, 9, 4, 36 그러면 8분으로 묶어내면 8분의 5 더하기 8분의 이제 4 하면 8분의 9가 된다. 그죠? 8분의 9가 되면 요거는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에 4파이 곱하기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분의 8분의 9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식을 이제 살짝 써보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나노 쿨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노 쿨롬을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9성이 앞에 붙어야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9성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성인데요. 10의 마이너스 9성을 이제 10의 12성으로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3성, 밑에 10의 마이너스 3성이니까 10의 3성이 됩니다. 그럼 10의 3성이 되면 여기에 이제 8.854이 되니까 요 값을 계산하면 1000 나누기 1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10.1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할 때도 방금처럼 하나는 각각 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포텐셜 계산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